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쓰기 강의를 맡은 천성옥입니다. 네.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3, 4급, 중급을 우리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쓰기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에서 이제 토픽 2로 바뀌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바로 쓰기죠. 예전에는 14문제, 15문제 이렇게 해서 선택지에서 고르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지만 이제는 쓰기 중고급 2에서는 4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읽기 50문제, 듣기 50문제하고 똑같이 100점, 100점씩 이것도 4문제를 가지고 100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쓰기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가장 어려운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만 잘한다고 언어를 잘합니다라고 이야기 안 하죠. 말만 잘하는 건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죠. 쓰기까지 되어야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쓰기는 금방 짧은 시간에 잘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한 걸 한국어로 이렇게 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기는 읽기, 듣기, 말하기 이런 것보다 쓰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토픽 2에서도 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쓰기 때문에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쓰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분명히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강좌부터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토픽 2, 한국어 능력 시험 2. 1은 초급이죠. 2는 중고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3, 4급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 그런데 2는 시험지가 하나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게 되면 고급, 5, 6급.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을 공부를 하게 되면 3, 4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 교재는 토픽 만점에 도전하라 중급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제가 쓴 교재입니다. 네, 직접 쓴 교재가 바로 저자라고 하죠. 그래서 저자 직강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서를 굉장히 여러 권 만들었는데요.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그리고 다른 토픽 교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만점에 도전하라를 쓰면서 같이 쓴 것이 어휘로 잡아라예요. 그래서 어휘책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같이 참고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휘를 많이 알고 표현을 많이 알아야 문법도 되고 그다음에 읽기 듣기 쓰기까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쉽게 합격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에 빨리 갈수 있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수는 4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유형별로 하고 마지막 글쓰기는 두 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글쓰기를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자, 쓰기를 정복하려면 쓰기 전 단계가 있고요. 쓰기 단계가 있고 쓰기 후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쓰기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된 조건을 읽고서 쓸 내용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4문제밖에 안 되니까 바로 원고지에 쓰거나 시험지에 답안지에 쓰게 되면 실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시험지 여백 빈칸 하얀 곳에다가 미리 메모를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 그다음에 자, 쓰기 단계에서는 한번 볼게요. 생각한 내용을 조건에 맞게 써야 되죠. 조건에 조건이란 건 뭐예요? 몇 글자까지 그다음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걸 맞게 써야 되죠. 그다음에 중급에서는 중급에 나오는 문법을 좀 많이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건잘 알지도 못하는 확인을 할수 없는 이상한 문법을 쓰면 안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초급 문법을 쓰는 게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하면 초급 문법보다는 중급에 나오는 문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문장을 너무 길게 쓰면 앞에 쓰다가 뒤에 가서 이상해져요. 그래서 두 줄을 넘지 않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보통 뭐 고급으로 가면 세 줄까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짧게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짧게 쓰면 또안 됩니다. 그건 초급 문장처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쓰지 않는 거. 그리고 앞에 항상 주어와 뒤에 서술어까지 다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제를 통일해서 쓴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앞에는 분명히 과거로 시작했는데 뒤에는 현재로 쓰고 있다. 이건 안 되죠. 예, 그 상황에 맞게 시제를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시제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제시된 분량을 지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600자에서 700자, 700자에서 800자 요걸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200자에서 300자 요것도 맞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 써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셀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적게 써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써도 마이너스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조건에 맞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내에 써야죠. 예, 시간 뭐 50분, 뭐 1시간,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많은 훈련,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후 단계가 있어요. 다 쓰고 났어요? 아, 나 다 썼어 하고 그냥 내버리면 안 돼요.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떤 오류, 틀린 거. 철자나 띄어쓰기.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고지에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철자라는 건 맞춤법. 그렇죠? 주어와 서술어 등의 자연스러운 연결. 그렇죠? 주어와 서술어 연결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가 있고 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주어죠? 그러면 여기는 했다, 했어요. 이런 걸 쓰죠? 그러면 나는, 네, 했어요, 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어요.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저를 볼게요. 저는 그냥 했다. 안 됩니다. 저는 밥을 먹었다. 안 돼요. 저는 밥을 먹었어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저는 했어요. 했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나를 낮추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도 높임말을 써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했다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확인 10번을 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연결.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 부사, 접속어 등의 사용. 이거는 뭐예요? 뭐, 은는, 이가, 을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많이, 아주 많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연결할 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말과 글말의 구분 사용이에요. 자, 글 쓰는 건 글말이에요. 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쓸 때 쓰는 말이 조금 있어요. 대부분 같이 쓰기도 하지만 입말은 말할 때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겉을 말할 때는 거 이렇게 쓰죠. 그러나 글말에는 겉으로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말을 말할 때는 좀 줄여서 말하죠. 근데 이렇게 이런 거는 글쓰기에서는 쓰면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것을 여러분이 지켜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분량 지키기는 뭐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 지금까지 했는데 원고지 쓰는 법이 참 어려워요 하는 분들 많아요. 자, 이렇게 쓰죠. 문장을 시작할 때는 첫 칸을 비워서 써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숫자는 한 칸에 두 칸, 두 개씩, 그렇죠? 2014년 하면 2014, 2012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띈다. 그 다음에 그 조사는 붙인다. 그 다음에 요 서술 다 요런 것들은 앞에 동사나 형용사 오는 것에 붙인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해야 할 때는 한 칸을 비우는데 다음 줄 첫 번째 칸에 띄어쓰기를 해야 할 때는 비우지 않는다예요. 보세요. 에서 하고 여긴 비워야 되죠. 왜? 단어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꿨을 때는 여기는 빈칸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우지 않고 바로 내용을 쓴다. 네, 이런 그 밖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쓰기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쓰기는 표현이에요. 어휘문법과 쓰기는 표현이었어요. 예전에 바뀌기 전에 어휘문법 과목이 있었죠. 그거는 표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듣기나 읽기는 이해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문장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써야 하는 것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읽기 듣기 다 마찬가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연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이 연결 표현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말과 해서, 니까, 어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어라고 하죠.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쓸 때는 그리고, 또 앞에 내용과 반대로 쓸 때는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 연결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글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써야 돼요. 앞에 하는 말과 뒤에 하는 말이 전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맥락이라는 건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과 전달을 위한 의사소통적 글쓰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걸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내가 생각하고 쓴 걸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뭐지? 하면 그건 좋은 글쓰기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글, 그 다음에 명확한, 뭐 명료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건 확실하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표현 나 혼자 하는 말이 아니죠. 의사소통적 글쓰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쓰기에서 이제 유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에요. 네 문제인데, 네, 두 문제가 나오죠. 제시어 이용해서 문장 쓰기가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 빈칸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문장을 두 개 정도 쓰는 게 두 문장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글을 완성하기인데, 이거는, 자, 그 토픽의 유형이 아니라 글 완성하기 그 빈칸 안에 메꾸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가 토픽에 있는 유형보다는 전체 쓰기에 연습하는 유형을 이 쓰기 본강좌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시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쓰는 것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쓰기를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기본적인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바뀌기 전에 나왔던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 지금은 이게 토픽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연습이 필요합니다. 쓰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빈칸에 넣는 맞는 문장 써서 넣기, 이것이 여태까지 지금 그 토픽 유형에 계속 나오고 있는 유형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여태까지 없던 유형이 있었어요. 그 표를 보고 자기가 그걸 해석해서 글을 만들어 쓰는 200자에서 300자 쓰는 그런 연습은 이것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읽기나 듣기에서도 표 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표를 확실하게 보고 자기의 의견을 쓸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쓰려면 이 연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그 장문이 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 자유작문 맨 마지막 문제, 그렇죠? 세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원고지에 쓰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고 또 알아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쓰기는 이 네 강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쓰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기나 듣기 아주 열심히 했는데 쓰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은 어떤 과목의 과락, 어떤 한 과목은 못했어요. 그럼 떨어져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부 합산해서 종합점수죠. 그러나 쓰기에서 완전히 다 점수를 못 받으면 읽기 듣기 100점 못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유형별로 유형을 이해하는 그런 먼저 소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만 확실하게 공부를 한다면 합격에 좀 더 쉽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쓰기는 실전 문제에서 같이 우리가 써보고 연습해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쓰기는 절대 혼자 하기는 좀 힘든 그런 그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 점검으로 해서 이런 유형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토픽을 마스터해야겠죠. 우리가 마스터 토픽, 토픽 마스터, 그렇죠? 토픽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기 강의를 계속 여러분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저 쓰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